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 월드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님 전상서. 안녕하세요. 홍샘 월드 홍샘입니다. 유튜브 홍샘 월드 구독된 인연으로 인사드립니다. 새로 바뀐 유튜브 정책에 따라 구독자 1000명, 구독 시간 4000시간이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공식 유튜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보 유튜버는 이 첫 번째 관문을 넘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만 바라보며 뛰어온 인생 마냥 유튜버 생활도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베풀며 살자 시작했던 초심이 달려가면서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초보 유튜버는 사회 생활에서는 보험세계사, 시장에서는 좌판 장사하는 것과 정말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려지지 않아 쳐다보지 않고요. 뭘 하나 팔거나 알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첫 번째 관문을 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인맥으로 푸는 보험 설계사와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100번 설명해도 하나도 계약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주십니다. 초보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시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정글의 먹이 사슬과 같이 흘러갑니다. 이런 정글에서 슬기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표적인 인내와 역경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태인이 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몇천 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비천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런 난관을 지켜내준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유태인을 대표하는 정의어 유태인 성당 친화고구 유태인 인생 상상자 하브루타 유태인 격이 없는 도전정신 후츠파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 여정에 있어서는 고난과 행복의 그래프 속에서 조상에 태웠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삶에 있어 행복의 정의에 가장 앞선 것은 희망입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세상의 모든 악이 떨어져 나왔지만 마지막 나온 그 희망의 씨앗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열어준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튜버 시작 전후에 가장 다른 점은 하루하루가 희망이 더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먹든 알든 어떻게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생길 때면 나도 모르게 예전과 다른 희망의 싹이 피어나고 잃어버린 자존감의 새싹이 피어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난 내 인생 처음 1등석 여행기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비행기 1등석을 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 아트를 고려하면서 트립, 라이프, 히스토리에 얘기하고자 한다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재생 목록이 여행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추억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난 내 생애 처음 1등석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연은 인연이 되어 한 분 한 분 소중한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일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당신이 기다려준 사람처럼 매일 꿍샘 월드를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지금부터는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꿍샘 월드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기보다는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시간의 흐름 속에 비치지 않는 소중한 인연, 편안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샘 원리의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독자 한 분 한 분 존중할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나의 컨텐츠를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일회성 관심은 무관심보다 서글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신경 쓰다가 이내 무관심한 것은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여러분 구독에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했거나 구독자가 되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홍샘 월드에 존재하는 것으로 홍샘 월드가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구독에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댓글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여섯째, 나 자신부터 힐링하겠습니다. 본인이 상처받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댓글에 격려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칭찬을 그치지 말고 힘들고 지쳤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격려가 난관을 이기기 위해 유일한 힘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홍샘 월드 인연이 기쁨이고 사랑이고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유튜버님들도 유튜브 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서 제가 새로 시작하는 네이버 밴드 나는 유튜버다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유튜버다로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면 서로 공유되어 더 멀리 희망의 빛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튜버다 네이버 밴드 주소는 https://band.us/n/a/0a/21519s9f4q 이것을 카피 클릭하여 연결하거나 네이버 밴드에서 나는 유튜버다 밴드를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애정어린 댓글, 문의사항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